비가 오고 이틀이 지나서 우리 집에도 지금 꽃들이 지금 확 올라왔네요. 앞에 화초도 많이 올라왔고 지금 꽃대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먼저 하고 또 틀리죠. 자, 예. 접시꽃 꽃대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 앞에는 감자밭인데 오늘 아침에도 서리가 내렸어요. 이게 지금 감자 싹이 올라와갖고 지금 비닐을 덮어놨어요. 지금은 아직 참기가 있어서 감자 싹이 조금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세 고랑 심어놨는데 저기 앞에도 이제 조금씩 보이고 올라온 게 보여져요. 앞에도 조금씩 이제 올라와요. 이렇게. 비닐을 덮어놨어요. 저 혹시도 냉해 입을까봐 아직까지 지금 이제 9시가 조금 넘었는데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비닐 또 걷어놔야죠. 이 앞에 이제 상추 씨 뿌리는 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올라와 있어요. 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상추 씨 뿌리는 게 앞쪽으로. 저게 우리 저 야산 앞쪽에는 쌀이꽃도 지금 많이. 우리 깜돌이는 물 먹고 있네. 여기 앞에는 올해는 이 앞에다가 이제 고추 모종 나오면은 고추 심을 거예요. 이 앞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 앞으로 해서 두 고랑하고 옆에 조그만 고랑 두 개에다가 한쪽에다가는 이제 바로 따먹을 고추 심어놓고 이 민들레 노란 민들레인데 비가 오고 나서 이제 꽃대고 뭐고 다 꽂히고 다 호시가 다 날아가 버리네 벌써. 나중에 이제 잎만 무성하게 나면 이것도 삼겹살 먹을 때 같이 뜯어서 먹으면 돼요. 이거는 가시오가피, 가시오가피 나무가 이제 비오가 오니까 이제 순이 확 올라와 있죠. 오가피 순도 이거 해갖고 나물로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구기자 새순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묵은순은 이렇게 있고 새순이 이렇게 한 이틀 사이에 이렇게 확 올라와 버렸어요. 묵은순은 이렇게 떼어버려야지. 아니 구기자도 따서 이제 또 빨갛게 익으면은 또 말렸다가 차 끓여 먹고 그래요. 쪽파도 가물었다가 비가 오니까 쑥 올라와서 앞에 따는 뜯어서 쪽파 김치 해 먹고 파전 먼저 해서 먹고 이제 또 오늘 저녁 내일 저녁이나 뭐 또 비가 또 온다니까 비 오고 한번 오고 나면 쑥 올라와요. 여기는 고들빼기 왕 고들빼기 고들빼기가 이렇게 옆에 두 쳐져서 나고 요거는 부추 심어놓은 것도 지금 쑥 올라와 있네. 요 앞에는 도라지 먼저 시금치는 다 정리해서 다시 다 솎아서 먹고요. 도라지 도라지도 여기 지금 순이 올라와 있죠. 도라지 순이 올라온 거예요. 옆에도 부추, 부추는 요거는 조금 더 올라오면 한번 또 뜯어서 전해서 먹어도 되고 김치, 부추 김치에서 먹어도 되고 요거는 한 10cm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그때 해갖고 뜯어서 먹으면 좋아요. 계속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다음 이제 조금 이제 비료 같은 거 조금 주면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정리 다 하고 저기 앞쪽에 좀 대파 좀 보고 갈까요? 대파하고 저 앞에 왕 벚꽃나무 좀 보고 갈게요. 대파도 지금 이렇게 벌써 대파 씨가 봉우리가 올라와 있네. 옆에 여기는 앞에는 이제 나중에 또
고구마 심을 자리, 콩 심을 자리 잘 정리해 놨어요. 저기 앞쪽에 벚꽃나무가 있어요. 저거 한번 다시 볼까요? 클로즈업해서 볼까? 이게 벚나무에요. 벚나무. 왕 벚꽃나무. 아직까지 이렇게 확 펴있어요. 아직 오늘 내일 아주 흐드러지게 펴있네. 아주 다른 데는 다 졌죠. 근데 여기는 한 그루가, 이제 큰 한 그루가 남아있어서 벚꽃을 아직까지 구경할 수가 있어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맑고 좋으네요. 예,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